안녕하세요. 주부터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북 영동에 있는 원리봉으로 백패킹을 나왔어요. 하늘 구름 많이 껴있고, 예, 바람도 살살 불면서 선선한 기온이긴 한데요. 백패킹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예, 땀은 많이 흐르네요. 예, 한번 힘내서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반부터 이게 한없이, 예, 높은 비탈길이 이어지고 있네요. 와우, 어우, 와,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아. 어? 자, 한 방에 훅 올라갑시다. 한반도 지형인데? 도착! 와, 도착! 덥다, 더워. 도착을 했습니다. 후! 예,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원리봉 정상에 도착을 했고요. 예, 저희 눈앞에는 지금 한반도 지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원리봉에서 바라보는 전망입니다. 예, 눈앞에는 이렇게 한반도 지형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예, 이쪽이, 이쪽이 이렇게 한반도 지형이 이렇게 펼쳐져 있죠. 예, 여기가 남한, 저희가 북한, 예, 그 위쪽은 중국까지 다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예. 너무나 멋진 전경들이 펼쳐져 있네요.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은 원류 일봉 전망대고요. 이쪽 등산로를 따라서 가게 되면 지금 보이는 바로 앞에 보이는 저곳이 바로 원류 2봉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원류 3봉, 그리고 4봉, 5봉 이렇게 해서 등산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낭떨어지야? 뒤에가 낭떨어지야?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오, 나무 뒤에가 낭떨어지 벼랑입니다. 오우, 오, 오, 아찔해. 소나무가 되게 뿌리가 희한하게 되어있어. 오, 조심해. 와우, 벼랑 끝에서 먹는 콜라의 맛. 아, 정말 짜릿하고 시원하네요. 네. 물이 많이 없다. 아. 개미들이 왜 이렇게 커? 어우, 왕개미, 왕개미. 막 기어 올라와. 개미들이 요즘 앉아있으려고 했더니 오늘은 또. 날파리가 아니고 개미네. 조양산 때는 그냥. 어. 조양산 때는 벌들이 막 쫓아내더니. 여긴 또 개미들이 또 난리네? 개미가 손가락 크기만 안 되겠다. 오, 개미들이 난리. 여기 개미 소굴인가 봐. 개미 소굴, 개미 소굴. 어, 우리 개미가 이렇게 많아? 그러게, 여기 개미. 왕개미들이, 왕개미들이. 아까 그 소나무 그늘에서, 어우, 바람이 솔솔 부르는 게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요. 오늘은 또 왕개미들이 막 수십 마리가 막 또 거기 떼를 지어 다니는 바람에 막 몸으로 막 타고 올라오고 막 목 있는데 타고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또 더 시원하지만 또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아, 저번에 조양산에서는 그냥 벌들이 난리더니 또 여기서는 또 왕개미들이 또 난리네 또. 아, 개미들이 엄청 커. 아, 시원해? 시원해. 아, 얼음이 들어가니까 어, 더 시원하네. 여기 산은 산악회를 많이들 오나 봐. 한 팀 무더기로 막 지나갔잖아. 아, 와, 개미 아니지? 아, 개미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개미가 너무 많아. 여기도 조그만 개미들 많아.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개미산이 개미산. 아, 딱 저기 시원하고 좋은데 아까 그 시원한 자리가. 아, 이렇게 얼음이 많이 담긴 얼음 맥주를, 야, 지금 이런 배경 앞에서 시원하게 맥주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바위 틈에 걸터 앉아서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요. 아, 한반도 지형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여러 봉우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맥주 한 잔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잔 하시죠. 시원합니다. 와.
예, 오늘 저녁 준비가 다 됐습니다. 순대가 따뜻하게 데펴졌고요. 맥스봉 핫빵 육개장 사발면 겁나네. 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자. 이거 없겠지? 정상에서 이렇게 또 라면을 먹는 거. 아, 좀 더 있어야겠다. 아직 덜 익었다. 조금만 더. 라면은 조금만 더 두고. 물이 좀 덜. 먹는 동안 소주 한번 먹어보고 하겠습니다. 난 콜라. 너무 오늘 탄산 많이 먹네. 짠, 짠. 이제 좀 시원하다. 아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시원하네. 그늘 찾아 헤매고 다녔잖아. 지금 저쪽에 일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몰. 구름이 없어져서. 일몰을 보면서 소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봄동 물이 식었나봐. 절 따뜻하다. 순대가 간이 딱 잘 돼있네. 맛있네. 핫바도? 여기 있잖아, 뜯는데. 먹어줘야지 뭐. 이쪽이구나. 산에서 이렇게 또 가식 하는 거 아니야? 야, 핫배. 짠. 맛있어? 소스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맛있다. 아, 이거 한 병 더 사올 걸. 됐어, 언니. 물이 안 따뜻한가 봐. 미지근해. 올려서 먹어야 돼. 올려서. 보온병 물이 오늘은 시원찮네. 계속 가잖아. 생면 먹게 생겼는데. 올려서 먹으면. 배부른데 불려서 먹어. 그래야지 먹. 아우, 저희가 이쪽 정상에 한 3시쯤 도착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데크가 협소하다 보니까 텐트 한동밖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좀 늦게 오면은 좀 데크 자리를 뺏길 것 같아서 좀 오늘은 좀 서둘러서 일찍 왔는데, 아, 여기는 정말 땡볕이에요, 땡볕. 그늘이 좀 있는 소나무 밑에 그늘 있는 데를 갔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미들 천지고요, 왕개미들. 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몸으로 다 기어 올라오고 막 그래서 있을 수가 없어서, 아우, 뭐 하루 종일 뭐 이 땡볕에서 시간 보내니까 아주, 아, 너무 지루하고 그랬는데, 이제 마침 또 일몰이 지어가고 저녁이 되니까 아주 시원하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네. 또 기분 좋아졌어. 아, 오늘 너무 더웠어. 아, 오늘 너무 뭐 그늘진 데로 피신할 것도 별로 없었고 너무 더웠어. 아, 여름이지 뭐. 나 이제 산행 못해. 힘들어. 크게 얘기해. 산 힘들어. 또 저녁 때 되니까 좋긴 한데, 아우. 더위에 막 산행하는 거는 늘 느끼는 거지만 힘든 것 같아. 아, 산에서 이 정도면 아주 잘 익은 거야. 정말. 아주 잘 익은 거야. 아, 물이 뜨겁다고 그래서 잘 될 줄 알았지. 아우, 이 정도면 아주 좋은 거야. 아유, 미지근한 물에 발에 펴다가 끓여 먹을 거야. 이제 서쪽 능선 쪽으로는
이렇게 오늘 하루 뜨겁게 달궜던 태양이 이제 서서히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몰이 아주 예쁘게, 예, 예쁘게 지어가고 있네요. 저녁 맛있게 먹고요. 텐트 안에 들어와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했더니 오늘 하루의 고단함이 한 번에 밀려오네요. 이제 자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월리봉에서 정말 좋은 시간 많이 보냈고요. 오늘도 그 좋은 시간 간직하고, 예, 잘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예, 내일 아침에 뵐게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목소리)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운해가 잔뜩 끼어있네요. 저희가 백패킹으로 와서 운해를 보게 되는 거는 처음인데요. 실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멋진 장관이네요. 네, 너무 멋집니다. 오늘 좀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정상에는 좀 바람이 많이 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체감 온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잠바, 가져온 잠바를 좀 입었는데, 예, 오늘도 하루를 좀 상쾌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간단하게 물이나 한 잔 마시고요. 예, 가지고 온 짐 정리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텐트 정리 다 마쳤고요. 아, 이제 하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월리봉에서 너무 재밌게 잘 일박하고 내려가고요. 또 아침에 멋진 운해까지 선물로 받고 갑니다. 예, 한번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산을 다 마쳤고요. 예, 심한 비탈길을 내려오다 보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네요. 월리봉 정상에서 한반도 지형과 여러 봉우리들, 그리고 아침에 운의 선물까지 잘 보고 갑니다. 예, 저희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예,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